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출근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이 비디오가 올라와가지고 간만에 운이 좋게 제때 리액션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티저 영상을 보고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리메스틱과 수보이의 협업 싱글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카나르초.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 개의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2021년 이제 소해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 한국은 여전히 힘든데 팬데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좀 다를 거예요.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여러가지로 뭐 경제적으로든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찬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매가 됩니다만, 그래도 흔한 그런 음악들보다는 좀 저는 독특한 뭔가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리메스틱과 수보이가 만났을 때는 독특한 뭔가를 좀 가지고 왔다는 거, 음악이 굉장히 좀 신비로웠어요. 일단은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가사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리메스틱과 수보이가 함께하는 카날루초, 천 개의 소원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이 사운드가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에다가 뭔가 베트남 고유의 로컬 바이브가 굉장히 좀 잘 섞였어요. 처음에는 인트로만 들었을 때는 그런 일렉트로닉한 사운드 중에 앰비언트 같은 음악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일단 처음에 시작될 때 가사를 보면 수천 개의 새로운 소원이 내 반쪽 심장에 있다. 조금만 천천히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지켜봐라. 그리고 새싹을 뿌리면 바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좀 이런 가사들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 특유의 정서들이 반영된 가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표현들이 신선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 좋아요. 아, 나 이거 되게 좋은데? 저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R&B 넘버 중에 예전에 자넷 잭슨하고 넬리가 함께한 코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 저메인 듀프리가 만든 곡인데 제가 그 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지고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으로 만들었어. 마치 잔에서 여신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그런지 수보이도 약간 여기서는 여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베트남도 이런 빨간 카드에다가 소원을 빌잖아요. 적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비는 게 이제 전부인데.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힙합이 그냥 서양 사람들한테 아시안 바이브가 뭔지 약간 보여줄 때 이런 바이브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에이시안 바이브가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 봐봐.
예전 얼굴에서 새로운 미소를 찾아. 우리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빨래하는 거에 바쁘지 않아. 멋진 집을 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원을 빌 때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냥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원을 빌면 올해는 목표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달성하게 해주세요 하는 저는 소원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올해 목표가 어쨌든 구독자 10만을 만들어서 실버 버튼을 받는 게 목표인데 그런 소원을 빌고 열심히 살아야 하늘이 도와줄 것 같아. 사운드가 수보이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수보이는 신비로운 약간 그런 느낌의 사운드도 많이 만들잖아. 여기 또 좋은 말이 있어. 옷은 더럽지만 내 영혼은 깨끗해. 이타주의를 그만하고 슬픈 이야기도 바꿔. 내 마음이 내 꿈이 커질수록 내 분노는 점점 덜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좋고. 단지 평화를 바라지 마. 우리 주변의 상황이 다 변해야 돼. 쓰레기 산이 아직 바다에 떠 있을 때. 아직도 슬픔을 없애지 못한 마음. 맞아요. 평화는 그냥 또 얻어지는 게 아니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평화가 오죠. 코비드-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 아, 너무 좋은데 이거? 그리고 왜 예전에 왜 알켈리 같은 R&B 아티스트들이 자주 사용했던 비트 중에 이 물방울 떨어지는 비트 있잖아요. 뽁 하고 떨어지는 거. 그게 들어가니까 곡이 굉장히 좀 신선해져. 많이 신선해지는 것 같아. 아, 이건 뭐 너무 멋있는데? 야, 마지막은 거의 마지막 파트는 무슨 올림픽 개막식 아니면 폐막식이야. 오. 되게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베트남의 정서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런 자연이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보면 자연과 함께 인간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좀 저는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최소원을 이렇게 비는 음악들이 진짜 많죠. 정말 많은데 좀 리메스티커 수보이가 이번에 만든 곡의 가사가 저는 좀 되게 신선했어. 맨날 뭐 그러잖아 영어로 얘기하면 뭐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우린 뭐 다 잘 될 거야, 올해 뭐 다 별일 없을 거야, you gonna be alright, you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 소망을 빌려면 노력과 함께 수반되는 구체적인 목표가 목표를 하늘에 빌어야 하늘이 도와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첫 번째는 건강이 되어야겠지만 저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표는 10만입니다. 원래 작년에 저는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한테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K-POP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힙합을 가지고 구독자 5만을 넘겼단 말이야.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보다 저는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걸 전 더 잘 알고 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모자라. 10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곡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새해 소망? 새해 다짐 같은 거를 더 이렇게 좀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마인드셋을 좀 저한테 많이 시켜주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뭐 자넷 잭슨의 Call on Me 같은 사운드를 제가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런 바이브들이 여기에서 좀 느껴지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 뭐 리메스틱이나 수보이야 워낙 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됐는데 역시 기대한 만큼 음악이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